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오늘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돌아가신 저의 할머님 그리고 저의 어머님이 늘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목사님이 신방 오시거나 집에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실 때 항상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은 더 특별하게 저의 마음이 온 것이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구나. 그냥 내가 모르고 있었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찬양 가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영재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에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른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매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참 두려움과 설레임이 앞섭니다. 아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처럼 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또 연약함을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또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스펠과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 이준 선교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부르시고 보내시는 저희들의 마이 가스펠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먼저 첫 계명,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 목숨, 뜻을 다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이고 여러 뜻들 가운데 인간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근본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내면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 외형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속사람입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속사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복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숨의 푸시케는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가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주께서 사람에게 호흡 주신 생명 주신 그것처럼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뜻은 헬라어로 디아노미아, 지성을 말합니다. 뜻 또는 지성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씀절이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각이 바로 디아노이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해,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은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며 대충 요만큼만 또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향하고 목숨을 다하도록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당신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함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당연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너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인본적인 자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우리 라이프 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시게, 자녀된 우리가 이웃을 살인 말며 시기 질투하지 말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험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며 거짓하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우리는 누구나 동일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플레이노의 라이프 가족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덜 사랑하시는 그런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명에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없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와 서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께서는 바로 요 앞에 세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제자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 섬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없는 무조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탁수하신 사랑, 그렇게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서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에서 둘로 관계되는 사랑에서 이제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서로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해 이웃으로, 그리고 이웃이 나로, 또 나는 다른 이웃으로, 그리고 그 이웃은 다른 이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끊이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